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5톤 어선의 불이 나 승선원 6명이 구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쯤 마라도 동쪽 약 9km 인근 어선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연안 구조정 1척,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6시 32분쯤 승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화재 진압을 진행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